안녕하세요, 박미입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면서 산책 가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재천 카페거리 핫스팟 7군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너무 예쁘죠? 서울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예쁜 공간이 있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이곳은 매장이 너무 예뻐요. 아주 예쁜 인테리어가 분리하는 프랑스풍 넬거리 크레미엘에 왔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셰프 파티시에와 한국인 아내 파티시에가 만나서 만든 빵집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풍의 그 은은한 버터향이 가득한데요. 저희가 재료가 다 일단 프랑스에서 와요. 프랑스 밀가루, 프랑스 버터 사용하고 있고요. 밀가루랑 그 버터 중에서도 가장 최고급 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어도 계란이랑 우유 같은 건 다 무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한 20년 전에 프랑스 파리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 빵에서 나지 않는 되게 고소한 그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게 어떤 아마 이유가 버터일까요? 버터 때문에 심심하지만 좀 깊게 고소한 맛 그런 맛이 난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인기 있는 게 크로아상 아니에요? 맞습니다. 초콜라도 인기 있을 것 같고 다 맛있고 개성이 달라서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게 다 다른데 크로아상은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합니다. 보슈 까놀레라고 까놀레 신사분들. 아 물만 한국 거. 물만 한국 거고 재료가 다 프랑스 거. 계란이랑 우유는 한국 건데 아, 아침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준비하신대요. 11시에 여는데 이걸 만드는데 3일이 걸려요. 이거 만드는데 3일 걸린다고요? 맛있겠다. 좋은 재료로 만든 맛있는 프랑스 빵을 맛보고 싶다면 크리미엘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는 샤브르 커트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커트러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아주 예쁜 식기와 커트러리 그리고 일부 유리 그릇도 같이 있으니까요. 재미나게 커트러리도 구경하시고 구입도 하시고 그리고 빵도 사시고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먹어볼 거는 카페 알롱제 그리고 드립 커피를 먹어보러 가요. 어떤 커피인지 이렇게 같이 주시네. 이런 에스프레소는 일단 깔끔하고 바디감이 좀 짙긴 한데 기본적으로 호불호가 없는 느낌이라면 얘는 되게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립 커피는. 자, 1번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어떤 거 고를 거야? 하나만 먹어봐. 하나만 고를 거야.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보다는 예티빌리즈랑 원숭이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이쪽에 보시면 저희 원두 패키지에도 이제 원숭이가 로고로 담아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농장들을 실제로 보면은 유기농 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어떤 잘 가꾸어진 농장의 느낌보다는 원시림의 느낌이 조금 더 가깝고요. 프랑스 설립자가 농장을 딱 갔을 때 그 원시림 같은 농장 안에서 뛰노는 원숭이를 보고 일단은 거기서 좀 감명을 받아서 원숭이를 가져오고 또 이제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있는 게 좀 나쁜 걸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저희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나쁜 품질의 커피는 보지도 말고 내 듣지도 말고 좋은 거를 찾아서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이제 저희가 그런 환경을 가진 농장이랑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좀 지속 가능성도 있고 네 계속해서 농부들이 더 네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네.
오, 런닝맨에서도 왔었네요. 전국의 소문난 양재동 맛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란한 외식거리보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건강한, 그리고 언제나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밥집 같은 그런 메뉴를 즐기는 게 좋잖아요. 맛있겠다. 집밥. 예쁜 집밥, 맛있는 건강한 집밥이 나왔네요. 김치도 다 담그신다고. 네. 그죠? 네. 이걸 좀 이따가 좀 넣고, 이렇게 비비시면 잘 익었죠. 조금만요. 네. 안 넣어도 돼요. 비벼보세요. 담내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담백해요. 깔끔한 보쌈입니다. 이 마늘종 진짜 맛있어요. 짭조름한데 너무 짜지 않고 살짝 진한데 너무 달지 않아요. 아, 이거 배우고 싶다. 이곳은 혜준의 막걸리집입니다. 이곳은 양재천 카페거리가 활성화되기 그 이전인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막걸리집인데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단골 손님이 많은 혜준의 집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약간 뭐라고 했지? 약간 빈티지하면서 추억이 어린 공간 같은. 아, 맞아요. 그죠? 13년을 한 집에서 했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뭐 많이 주문해요? 모듬전. 모듬전? 네. 또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 하면? 네, 뭐 얼큰이치, 뭐 순한의 얼큰이치. 아, 얼큰한 거. 친구들, 와. 이게 모듬전. 홍어삼합. 짠. 짠. 아, 맛있다. 어때요? 네. 맛있다. 제가 와인을 먹으면 이렇게 이렇게 막 오록오록 하면서. 네, 여기서 그 맛이 그대로 막걸리가 그걸 대신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번만 더. 짠. 네. 진짜 맛있다. 자, 구도 해창. 이거 진짜 잘 없는, 전 처음 본 막걸리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너무 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볼처럼 얼음을 타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오! 드셔보세요. 대박! 삼합, 홍어 삼합, 푸짐한 홍어 삼합 먹어볼게요. 무거치. 이거는 새우장. 네, 보쌈 고기가 향긋해요. 비법은 안 알려주시는데. 야들야들하고 쫄깃쫄깃하면서 향긋해서 잡내하고 향긋하고 전혀 안 나요. 오히려 향긋해서 마냥 먹을 수 있어요. 일단은 하나도 안 찝니다. 보들보들보들. 아, 잘 삶으셨나 보다. 육즙이 살아있죠. 두께를 보세요. 오, 되게 담백하고. 아니, 얼음 아니고 맛있어요. 아, 뭐, 진짜 뭐 맛있어요. 보여주려고 해요, 여기. 전부 다 수제로 재료 다 해서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맛이 달라요. 이곳은 2001년도에 오픈한 크로스비라는 곳입니다. 와인바인데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보유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천여종의 와인과 500여종의 하드리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재즈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들어가 볼게요.
그래요? 유난히 많이 들어가서 짭조름하게 맛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테라스가 예쁜 테라스입니다. 이곳은 캐주얼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요. 피자, 파스타, 샐러드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조명이 예쁘고 꽃이 예뻐서 젊은 연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대중적으로 해서요.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와인으로 해서 네. 해놨거든요. 네. 여기 보면 테루아 비뇨비뇨라고 시완 멜로시 브랜드가 나오는데요. 이거 주세요. 네. 준비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단체석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해 보여. 엄청. 꿀도 찍어 먹어봐. 맛이 어떤가? 일곱 번째 양재천 핫스팟은 바로 이곳 양재천입니다. 걷기에도 좋고 산책하기에도 좋고 불빛들이 있어서 더욱 예쁜 양재천 산책걸음은 양재천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힐링의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양재천 카페거리에 오신다면 꼭 이곳에 들러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천천히 걷는 시간을 가져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번잡하지 않으면서도 클래식한 공간 양재천 카페거리 바로 곁에 양재천이 있어서 식사하시고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고 하니까요. 친구들과 연인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